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랑 위상수학적으로 그 TDA를 한다는 거랑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다른 분야인데요. 통계학에서는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요. 우리는 평균을 분석할 것이다. 분산을 분석할 것이다. 두 집단이 같은지 다른지 볼 것이다. 라는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모아놓고 봐요. 얘네들로 뭘 할지 몰라. 모아놓고 봤더니 관찰했더니 예전에 몰랐던 것이 보이더라. 보이네. 네. 하는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. 통계학은 쓸모를 지향하고 쓸모를 지향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쓸모가 나타나. 네. 결과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물론 의심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해봤더니 안 보였네? TDA를 해볼까?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아놓고 패턴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. 디스커버리가 있던 거였죠. 네. 통계학은 반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. 포지션에는 13개가 있을 거다.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유의미한에 13개가 맞네? 라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